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늘은 드라이브를 하는 날이에요. 아 돌아와! 이 차는 거의 뭐 1억이 육박하는 포르쉐. 드라이브를 좀 할까 합니다. 근데 아 저거 뭐야? 저것도 1억짜리 랜드로버 아니야? 우와 뭐야? 오, 차 멋있는데요? 어디로 가세요? 5월의 숲이라는 카페를 갈 생각인데. 5월의 숲이요? 저도 마침 그때 가르고 있는데. 어, 그럼 저희. 가실까 지금? 아, 저 핸들을 연결해야 돼가지고. 아, 핸들이 조립형이어가지고. 오, 노라 차 멋지다. 멋있어? 어. 태워줄까? 태워줄까? 어, 떨어졌어요. 어? 아니, 뭐 하실 거예요?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, 저 먼저 가세요. 네, 저 먼저 가요? 네네네. 핸들 고장나서 우회전밖에 안 돼요. 차 여기 좀 내주세요. 차 주라고요? 네. 저분 운전하시는 분 좀 봐주세요. 뛰어오는데요? 아 저분 속도가 좀 느리신데? 딩키트래 씨발. 저기 온다. 저기 온다. 자, 빅토리 자세 취해주세요. 자,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. 아, 주차가 누가 그렇게. 야, 이 빡세네. 그치? 어. 운전이 쉬운 게 아니야. 면허 있어? 1종 보통. 1종 보통이 아니고 2종 다리 아닙니까? 괴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40이 걸려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어. 아니 왜 뭐라고? 아니 차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되고 타도 되냐고. 다른 차를 들어갈 자격증 많았던 것 같은데. 아니지,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. 젊은 나이 이제 렌즈로 오다 보니까 10이 걸려가지고. 그래서 오늘 형 마신 다음에 가서 괴식하는 거예요? 어떤 괴식을 메고 싶다고 했지? 해산물을 이용한. 그러니까 뭔가 좀 해장을 해장. 하자. 해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있을까? 북어국에 타피오카 펄이랑 파인애플을 섞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어.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 형한테 혼났지? 아, 혼났어. 괴식은 네, 형. 단지 역겨운 거 섞는 게 괴식이야. 괴식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어요. 철학과 신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. 어떤 음식을 만들 건지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. 해장하면은 사실상 좀 얼큰한 국물이 사실상 얼큰한 매운탕이라는 게 있어요. 매운탕? 매운탕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뭐가 있어? 해산물이 들어가요. 해산물을 먹기에는 재료들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를 조금 생각하기로 했어요. 첫 번째 재료 자갈치, 과자. 다음 오이, 고래밥, 새우깡. 그리고 매운탕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사리. 살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. 부셔 부셔. 그렇지. 고마워요. 응.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고. 어 형준이 전화. 뿌린. 어디야? 나 여기 와나나 형이랑 은별이랑 카페야. 아 그거 주소만 좀 찍어서 보내줘. 야 지금 말고 우리 1부 방송 5시까지만 하고 이따 2부 방송 할 거거든. 어 그때까지 그럼 준비하고 원래 우리 집으로 오면 돼. 어 너 밥 먹지 말고 와. 나이스! 이게 친구지. 자, 이게 후진을 해야 되거든요? 핸들 위치가 좀 그렇다. 오, 장난 나오는데. 와. 홀리 쉿. 넣어봐. 속도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, 이렇게. 들어가네. 어디 출발해? 네 뒷모습을 엔딩길 찍을 거야. 따라와, 얘들아.
오늘 네. 먹을 음식은 해장의 조 매운탕. 매운탕. 뭐 다이어트 중이세요 혹시? 아,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. 아 3일차. 다이어트 싹 가능해요. 이걸 한번 먹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입맛이 없어요. 오징어, 새우, 문어도 있어요. 뭔가 오징어 여기서도 좀 향이 좀 있는 오징어, 오징어, 새우. 이게 메인이야. 가진 해산물들이 다 들어있어. 와. 라면 사리와 그 양념, 된장과 먼저 다진 마늘과 된장을 풀어서 물을 좀 우려내게 해야 돼요. 이 정도. 그렇죠. 하시면 될 것 같은데. 한 정도요?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좋아하는 과자 한번 먼저 집어봐요. 좋아하는 과자. 이렇게 잡아서. 자, 넣어요. 아, 넣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자, 아자. 아, 좋아요. 다음은 제가 추천할게요. 한 꼬집에. 그쵸. 좋아요. 좋아. 자, 이런 식으로 넣는 거. 느끼고 있다면 과자를 흔들어 주세요. 그렇지. 그리고 구성만 봐도 역시 와. 아, 비주얼이 좋아요. 모션. 아, 좋아. 어, 매운 거 많이 좋아하나 봐요. 고약한 냄새는 뭐지? 어, 향은 좋네. 향이 좋아. 향이 좋아요. 향이 왜 좋지? 지금 한번 맛을 보여 봐 볼게 내가. 네. 어? 맛있는데요? 그니까. 자,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징어 땅콩이 들어가는 거예요. 오징어 땅콩 약간의 손맛이 있거든요. 아. 아. 적과 파인애플. 아, 인생. 야, 우리 조졌어. 네. 이거 먹어야 돼. 뭐야, 카레야? 이 매운탕이래. 나는 어. 고래밥을 먹을게. 아, 고래밥 먹는다고? 아니 넣지 않고 먹을. 나보고 밥 먹고 오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. 아 셰프 난 못하지. 아, 셰프 뭐예요 이거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 같은데? 잠시만 셰프. 자, 건더기를 듬뿍 줄 테니까 숟가락 하나씩 들고 짠 하고 바로 푸는 거예요. 자, 네. 짠. 마늘 한번 풉시다. 오징어 땅콩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. 어. 아니 이거 매운탕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. 오 셰프 여기 라면이 있는데. 맛있어, 맛있어, 셰프 맛있어. 이렇게 맛있는 음식 두고 싼 거 먹는다고 뭐라 안 해도 돼. 나도 이거 충분해. 다다이라는 성을 첫끼 아니요? 네 첫끼. 야 내가 이걸 깜빡했다. 그만해. 난 이게 딱 입맛이 좋아. 에헤이 내가 먹어봤는데 싱거워. 아니야 너 거 아니 잠깐만요. 야, 잠시만. 야 지금 내가 오늘 이게 좋아. 우리가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. 아니 잠시만 잠깐만. 나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. 아니 기다려봐. 너 아, 오늘 아. 시식단으로 왔어. 야 이거 죽자거든? 너 거 먹어. 먹는 음식인데 웃으면서 먹자. 아 너무 좋았어요. 어. 한 그릇 더 먹어. 한 그릇 더 먹어. 어, 시청자 여러분들 갈등 가더라도 전투소리 저거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. 저 이거 가만히 못 먹겠어요. 이렇게 맛있었어? 와 안되겠네 이거는.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전투 쓰리 부금을 칠자.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한 그릇 더 가위바위보 할까? 네?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